오늘부터 계속 때려주시길 바랍니다. 네, 그 때리면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북한 주민이 그걸 보고서 언제 돌아서서 김정일 정권이 타도가 되겠는지, 예. 그래서 남북 통일에 기여를 하실 수 있는 건지, 예, 예. 네,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참 좋은 질문입니다. 예. 제가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. 대북 전문가들, 연구원들 치고 제일 칭찬하는 사람은요, 미안하지만 람코브 교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냐면요, 그분은 공산주의 레닌그라드 종합대학을 나왔고 소련 대생이고요, 평양 김성대학을 유학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니런과 괴롭된 얘기에서 그거 쓴 걸 보면요, 감각적으로 알고 여점을 딱 때려버립니다. 그래서 그분을 난 제일 니런과 실천이 병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.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역세민한테요. 소련은, 그 위대한 소련은 라지오 때문에 붕괴됐습니다. 딱 한마디로 결론합니다. 저는 그래서 오케이, 맞습니다. 소련이 철의 장벽이라고 했지만 라지오 통제는 안 했습니다.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들었습니다.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마침 망명시대에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. 91년도 3.1 부테세 사건 아마 이해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. 고르바초프 붙잡아두고서는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KGB 장관, 국방 장관, 내무부 장관 해가지고 고르바초프 서칭 거리 올라갔을 때 딱 옥류하고서 뒤집어 놓았댔죠. 탱크가 몰려 들어오는데요. 아이고, 끝났구나. 공산주의 나라에서는요,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. 그래서 끝났구나 했는데 이 상황을 봤어요. 시민들이 몰려나가는데 한두 놈이 나와야 깔아뭉개지. 그다음에 군대들이 또 돌아서더라고요. 하느님이 저한테요, 그거를 너무 너희가 봐라. 보이지 않는 저력이 뭔지 아느냐 라는 걸 가르쳐 주었다고 봐요. 강함을 느꼈습니다. 난 남산 가서 이거 하겠다. 가만 보니까 소련 모스크바 시민들의 그 수준을 보면요, 한 대학생의 한 10% 8% 정도, 10% 넘어요. 공산주의 나라가 질은 떨어지지만 문명은 없습니다. 무력을 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. 아, 서방이 어떻고 그 북한 말만 듣고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이 어떻고 와보니까 이게 장래보다 더 잘 살아. 다 알았어요. 이 권력 때문에, 무서움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이런 기회가 오니까, 거기 물론 구심점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. 엘친이라는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그 엘친도 이런 배경이 없으면 엘친이 못 되죠. 당연히 제거되죠.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나면 제가 병리육종가입니다. 이 병이라는 것이 왜 없냐면요, 여기 간염군 암균이 없는 게 아닙니다. 다 있습니다. 우리 면역성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근데 병이 억물라면 면역성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병군이 독성까지 올라가야 됩니다. 그와 같이 북한도요, 이 모든 사람들이 소련 국민처럼 세상을 다 알면은요, 혁명이 일어날 만큼 기회가 지어되면은 야시장 해보자, 누가 나서면 왕 나가는 게 본능적으로 나가버리는 게, 그때 모스크바 시민들이 그러더라고. 누가 나갈 때 왕 나가, 이건 아니야, 이건 아니야, 이건 아니야, 이거 도로가면 안 돼, 안 돼, 막 나가는 게, 한두 놈이 나와야 죽이죠. 저 탈북할 때도 한번 잡히면 끝났는데요. 이제는 일곱 번 잡혀갔다고 탈북자가 있어요. 하도 많이 달아나니까 이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깨우쳐야 됩니다. 거기에 혁명 가능성도 있고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왜 자꾸 아니라는 아니라 그러지 마십시오. 깨우다 보면은 거기에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. 뭐 김정일 가둬라, 난 그런 말도 할 필요 없다고 봐. 있는 얘기를 하면요, 저들이 아마 너무 때려보실까봐 야될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희망하는 뭐냐면요, 독일 통일, 뭐 소련 통일, 다 세상에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격차된 나라는 없습니다. 하늘과 땅이라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알면은요, 옷에 살빼기라네, 옷에 매집에 자동차가 있네, 이것만 정말 확신하면은요, 가만히 있게 안 돼 있어요. 예, 그 희망이 있는 겁니다. 예. 또 한 번. 아, 이거 참이야.